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우와, 이쁘기도 합니다요. 미니 바이올렛입니다. 오늘은요, 꽃향기 야생화에 왔습니다. 신상 꽃들이요,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요.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미니 바이올렛부터 시작해 볼게요. 핑크핑크 하죠? 이름은요, 베리베리 핑크랍니다. 이름이 베리베리입니다. 자, 요거는요, 베리베리 보라입니다. 이름이 베리베리 보라입니다요. 요렇게요. 자, 베리베리 보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름이 지터버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터버거. 꽃 안에 노란 게 이렇게 있어요. 꽃 안에 특징은요. 자, 다음 거는요, 이름이 네스클링 블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터버거하고 꽃이 비슷한데요, 화형이 달라요. 요거는 장미꽃처럼 요렇게 생겼고요, 지터버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지터버거는 꽃잎에 무늬가 있고요, 요건도 무늬가 없어요. 꽃이 화형이 요렇게 다릅니다. 요거는 찬타마라라고 하는데요, 연핑크가 있고요, 찐핑크가 있어요. 두 가지 색상으로 색상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연핑크, 찐핑크, 찬타마라예요. 로얄 프린스입니다. 꽃은 요렇게 홀꽃에다 안에 노란 요런 수술이 있고요, 로얄 프린스고요. 요거는 오페라 독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겹꽃으로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거는요, 이름이 푸이랍니다. 푸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름. 자, 푸이. 꽃이 겹꽃으로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거는 펜시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펜시 트레일. 꽃이 겹꽃으로 투겹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더스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핑크로 이렇게 생겼고요, 보라색이 있어요. 더스트 스톰 중에 보라, 핑크 이렇게 해주시고요. 트링켓 오핑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링켓 오핑크. 자, 겹꽃으로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요거는요, 키튼 카브들. 무늬가 요렇게 입에 있고요, 보라색으로, 이중톤으로 요렇게 들어옵니다. 키튼 카브들. 블럼 러브스켓이랍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옷이요. 또 요거는요, 러브 바이트입니다. 러브 바이트. 애플 라이트입니다. 바로사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바로사. 아가일 삭스입니다. 지퍼 자퍼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로빈 존입니다. 블리자드 버니입니다요. 스모크 링입니다. 개당 가격은요, 8,000원이고요. 자, 3개 하시면 20,000원에 갑니다. 38이 24죠. 이렇게 3개 단위로 묶음으로 하시면 20,000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6개 하면 40,000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팝콘 베고니아는요, 한번 활착만 잘 시켜 놓으면은요, 1년 내내 꽃이 핍니다요. 핑크, 하얀색. 요거는 요게 빨간색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햇볕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햇볕이 조금 더 있으면 더 빨갛게 나타납니다. 빨강, 하얀색,
핑크 이렇게 됩니다. 4,000원이고요. 3개 하시면 10,000원에 갑니다. 스위트피 국화입니다.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색상으로 있고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자, 요거를 5종을 다 하시면 4, 5, 20이죠? 그러면은 요거 선물로 보내신답니다요. 국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 중에 랜덤으로요. 골라서 요거 다른 거, 수종 다른 거를 선물로 하나 넣어서 보내고요. 세작 베고니아입니다. 가격 16,000원이고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우와, 우와. 세상에, 밥 양이 이렇게 좋아요. 대가 한 3대, 4대, 많은 건 뭐 5대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색상이요. 요런 게 있어요. 또. 자, 요런 색. 아이보리색이에요. 빨강이 있고요. 요 아이보리색은 수량이 몇 개 안 되네요. 12개 들어왔는데요. 벌써 하면 3개 빠지고요. 9개 남았어요. 똑같이 16,000원이에요. 그냥 세작 베고니아 하면 요게 빨간 게 가고요. 아이보리, 요거는 아이보리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세작 베고니아가요. 너무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지금 가면서 약간 좀 이렇게 흔들려서 갑니다. 자,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꽃이 포장은 신경 써서 잘 보내겠지만요. 꽃이 이렇게 흔들려다 보면 꽃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러는 조금 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많이 자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이 안 자라고 이렇게 작은 게 갈 때는 좀 부러질 위험이 없는데 이렇게 좀 자라 있어가지고 조금 좀 부러질 수 있지 않겠나 사장님 이런 생각을 하신답니다요. 참고해 주실게요. 신상입니다. 저 보라색 인동을 처음 봅니다요.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보라색 인동이 이렇게 있습니다요. 자, 이 보라 인동 밥도 좋아요. 목대도 좋고요. 자, 이렇게요. 향기도 좋습니다. 가격이 24,000원입니다요. 자, 보라 인동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삼색 인동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삼색 인동이요. 5,000원이랍니다. 그럼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고요. 쭉 자라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목대가 조금 좀 있는 삼색 인동이에요. 요 정도로 목대가 좀 있고요. 16,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인동들이요. 꽃이 피면 요렇게 오래 안 가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갈 때 요렇게 하면 요 꽃 피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밑에 있죠. 요렇게. 요런 거는 꽃을 보실 수도 있어요. 나무마다 다 틀려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런 건 지죠. 요런 건 피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꽃지고 나서 커트를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새순이 나오면 새순 끝에 요렇게 또 꽃을 한번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잘라야 돼요. 커트 그대로 두면 꽃을 못 보고요. 요렇게 해서 꽃 다 지면 여기 잎을 밑에서 4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시면 여기에서 새순이 나오죠. 그 새순 끝에서 이렇게 꽃을 또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월동 잘 되고요. 지금 요것만으로도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손입니다. 굉장히 진해요. 엄청나게 진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름은요. 리틀 데이빗이랍니다. 가격은 26,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포트에. 보면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서 묵었어요. 그래도 이거에 묵은 줍니다. 요렇게 생겼어도요. 자, 그리고 요거는 26,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40,000원짜리예요. 리틀 데이빗. 자, 똑같이 월동은 잘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뿌리가 이렇게 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묵은 줄 압니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26,000원, 요거는 4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상이랍니다요. 요게 금년에 신상 지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요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지손이는요, 게르왓 지손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24,000원이고요. 요것도 월동은 잘 된다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상품도 겨울에 신상으로 나온 요런 상품이고요. 밑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요거를 하나 겨울에 가져가서 분갈이를 해놨는데, 이거를 밑에 캐보면요,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화분에다가 이제 일단 요렇게는 심어놔 봤습니다요. 자, 게르왓 지손이 24,000원이고요. 청사초롱입니다. 자, 청사초롱이요. 6,000원짜리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세상에 이건 또 5,000원짜리랍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나 저번에 팔던 6,000원짜리나 뭐 비슷비슷합니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비슷비슷하고 요거는 조금 좀 길이가 좀 더 길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장은 또 다른 농장에서 이렇게 입고가 됐다고 합니다요. 5,000원짜리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예쁜 아이는요, 에피스시아라고 하는데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요. 꽃보기보다 얘는 잎보기 식물로 이렇게 키우면 좋은데요, 물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좋아요. 에피스시아 가격이 10,000원입니다. 행인화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을까지는 그냥 분갈이 않고요,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건조하게 키우셔야 돼요. 소리합니다. 꽃이 이렇게 핍니다요. 12cm 포트의 거는요, 12,000원이고요. 자, 요거 15cm 포트의 거는 16,000원입니다. 16,000원짜리는요, 목대가 제법 이렇게 좋아요. 월동은 되지 않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스카프인데요. 자, 이거 가격이요, 가격을 논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꽃이 피어서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뭐 엄청난 가격입니다. 가격 논하지 마시고 하나씩 단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찜하셔요. 2258입니다. 5만원에 갑니다요. 단품이에요. 그냥 하나만 딸랑 있는 겁니다요.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 가격에 엄청나게 더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냥 가격 묻지 마시고 사장님 이렇게 보내실 때 얼른 빠른 찜을 하세요. 요거요, 만다링카입니다. 요것도 5만원에 보냅니다. 자, 가격 이렇게 보시고 상태 보시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꽃대 많이 올라와요. 자, 요거는요, 라이트 브리지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5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앞에 MK 라이트 브리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5만원에 갈 때 혹시 잎이 너무 길거든요. 이게 약간 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잘 사장님이 포장을 잘 해서 보내겠지만, 혹시 또 요게 약간 좀 부러지면은요, 오면 혹시 좀 부러지면 삽목 좀 요렇게 하세요. 3점 요렇게 오늘 찍어봤습니다요. 알소비아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요거 하나 요렇게 삽목한 거 지금 6,000원이잖아요. 10개도 더 나옵니다요. 10개 잡으면 6만원이죠. 자, 요게 36,000원짜리인데요. 사장님 3만원에 보내시는데 3점 있어요. 요렇게 딱 요렇게 3점 있고요. 자, 요거는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요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자, 6,000원짜리 요렇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알소비아입니다. 에키네시아 홀꽃이요. 색상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보입니다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이 10,000원이고요. 겹 에키네시아입니다. 자, 요거는 캔디로 해주세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요, 꽃몽우리가요, 벌써 하면 요렇게 와 있고요. 요런 거는 아직 어려요. 요렇게 어리고 일단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품종마다 다 달라요. 자, 요거 캔디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요거는 크림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또 요거는 너겟입니다. 레몬 드롭입니다. 레몬 요렇게 해주세요. 실제로 꽃이 피면은 더 노랗다고 보시면 돼요. 요 레몬은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센트릭인데요. 핫파파야하고 똑같이 생겼죠? 핫파파야처럼 아주 빨간 요런 겁니다. 이센트릭이고요. 자, 요거는요. 캐롯입니다. 주황색으로 요렇게 피죠. 6종입니다. 요거는 가격이요. 18,000원이고요. 후쿠시아입니다요. 요렇게 생겼어요. 꽃색이요.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생겼죠? 이름이요, 후쿠시아입니다. 색감이요, 주황색이 요렇게 나는 요 아이 이름은요, 펑킨 파이입니다. 자, 요 색감은요, 약간 좀 핑크해서 요렇게 살몬이 들어옵니다. 이름도요, 셀몬입니다. 꽃사진이요, 요렇게. 굉장히 또 멋지게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이름은요, 애플 그린입니다. 자, 멀리서 보면 또 색감이 요렇습니다. 애플 그린이고요. 주황색에 약간 요렇게 핑크도 같이 들어옵니다. 주황색하고 핑크가요. 꽃색이요, 핑크, 주황, 요렇게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름은요, 레인보우입니다. 노랑 황금색입니다요. 아주 이렇게 보니까 꼭 해바라기를 닮았습니다. 돌았습니다. 골든선입니다. 하얀색에 아이보리색, 요런 꽃이네요. 자, 이름은요, 화이트 퍼펙션입니다. 요거는요, 원래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근데 앞에 요거 찍어드린 거를 18,000원이어서 요것도 18,000원에 요렇게 갑니다. 요거는요, 만원짜리예요.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겹 에키네시아 엘레강스고요. 자, 요거는요, 칸달로프입니다. 만원이에요. 꽃 한번 보실게요. 칸달로프고요. 엘레강스입니다. 자, 요거는요, 에키네시아 홀꽃입니다. 3,000원이고요. 꽃은 랜덤으로 갑니다. 자, 에키네시아는요, 월동이 다잘 됩니다. 천인국입니다. 자, 요렇게 꽃 피는데요. 16,000원이고요. 요거는요, 노란 천인국입니다. 요거는 10,000원입니다. 천인국들은요, 월동이 잘 되고요. 여기 지금 씨앗이 이렇게 맺고 있어요. 씨를 받아가지고 파종하셔도 됩니다. 노란 공입니다요. 자, 이렇게 입고됐어요. 3,000원이고요. 햇볕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우리 집에 엄청 예쁘게 잘 피고 있죠? 묵을수록요, 꽃송이가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자, 란타나입니다.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가격이 요 작은 포트는 4,000원이고요. 큰 포트인데요. 자, 요거 24,000원짜리예요. 옆으로는 요 정도 되고요. 아래에서 보면은요. 외목대 수용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는요, 한 40cm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요거 란타나도요, 가격 24,000원 똑같답니다. 요거는 한 40, 50cm 정도 됩니다. 꽃 색감이 달라요. 자, 요것도 24,000원, 요것도 24,000원이고요. 똑같이 외목대 수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아서 헷갈리시니까요. 자, 요거 1번 해주시고요. 요건 2번 해주세요. 꽃 색깔이요. 아게라덤 흰색, 자주색, 요거 보라입니다요. 자,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가고요. 희돔이 여우 눈동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은요.
자, 월동 잘 되고요. 노지에서는 이렇게 지피식물로 이렇게 키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요. 3,000원이고요. 요거는 핑크 신종 핑크 겹샤핀이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겹이 포트에 요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외성종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10,000원짜리예요. 키가 크게 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나지막하게 자라는 외성종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자, 요거는 루나입니다. 루나인데 외성종으로 이렇게 나지막하게 자라는 거예요. 12,000원이고요. 요거는 루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름을요. 인가목입니다. 요렇게 꽃이 핍니다요. 상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10,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요 상품은요 작년 상품입니다. 인가목 30,000원에 갑니다요. 요거는 작년에 36,000원짜리 상품입니다. 수량이요 요거는 단품입니다.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겹으로 핍니다요. 겹 빈돌이 14,000원이고요. 요거는 20,000원짜리예요. 20,000원짜리가 훨씬 또 밥이 요렇게 좋아 보입니다요. 월동 잘 되고요. 얘는 키도 잘 자랍니다. 지금은 요렇게 키가 작지만 어른 키보다 더 크거든요. 뒤쪽으로 요렇게 심으시기 바랄게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자, 설희 빈돌이라고 하고요. 2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자, 요거는 빈돌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분홍 빈돌이에요. 자, 22,000원이고요. 두 점 있다고 합니다. 꽃이요. 두 개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게 조금 작고요. 이 서리가 조금 더 커요. 이렇게. 자, 요거 서리 24,000원. 분홍 빈돌이 22,000원이고요. 꽃이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드레스 찔레라고 합니다. 수량 4개랍니다. 24,000원이고요. 에메랄드 찔레입니다요. 에메랄드 찔레는요, 색상이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약간 좀 핑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색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30,000원이고요. 약간 요렇게 목질화 되어 있고요. 당자피기 찔레입니다. 24,000원이고요. 자, 꽃이요. 요렇게 피는데 겹으로 요렇게 복반으로 요렇게 핍니다. 꽃 필 건 이제 많고요. 요렇게요. 지금 이제 시작이네요. 꽃이 요렇게 핑크로 핍니다. 분홍으로 핍니다. 분홍 근상 찔레입니다. 밑에 요렇게 근상으로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네요.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삼색 찔레입니다. 자, 요렇게 녹화로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요. 또 핑크핑크하게 핑크가 들어옵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색을 한 나무에서 요렇게 볼 수 있는 삼색 찔레고요. 가격은 36,000원이고요. 자, 나무는 요렇게 목질화 되어 있네요. 페르시안 찔레입니다. 요거는 36,000원짜리고요. 요거는 20,000원짜리예요. 나무가 크기가 달라서 가격이 요렇게 조금 다릅니다. 꽃 한번 볼게요. 꽃은요, 요렇게도 피고요. 자, 요렇게 핑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요렇게 노란색이 들어오고요. 색상이 서너 가지로 요렇게 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분홍 해당합니다. 40,000원이에요. 해당아들은요, 중구에서 월동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강원도 고성 요런 데에서도 월동이 잘 되는 아이가 해당합니다요. 분홍 해당이고요.
골드입니다요, 찔레. 자, 색상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분홍 애기 찔레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민키 찔레입니다. 에메랄드입니다.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는데요. 그냥 일괄적으로 사장님께서 5,000원에 보내시고요. 자, 요거는 주황 찔레인데요. 주황 찔레가 장미꽃처럼 요렇게 피는 거예요. 요것도 7,000원인데요. 하나 요렇게 딸랑 사시면 요거 7,000원에 가고요. 요렇게 두 개 이상 요렇게 하시면 그냥 다 5,000원씩 요렇게 갑니다. 애기 찔레 15cm 포트인데요. 밤 양이 이렇게 좋습니다. 많고요. 가격 12,000원입니다. 분홍 애기 찔레 아칸서스입니다요. 가격 14,000원이고요.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마당에 심어놓은 것도 이제 핍니다요. 자, 요게 봄에 밑에 뿌리가요. 이렇게 구근식으로 되어 있어요.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거 털고 심으셔도 돼요. 잘 활짝합니다. 몸살도 안 하고 잘 하더라고요. 자, 월동 잘 되고요. 무늬 아칸서스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무늬만 봐도 예쁩니다. 엄청 잘 자라요. 화분에서 제가요. 지금 현재 요거 무늬 아칸서스는 3만원이고요. 펜스테몬입니다. 빨강이입니다요. 가격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테디베어 코스모스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7,000원이고요. 요게 겹 금계국의 일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파리가 겹 금계국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자, 탈탈 털어가지고 노지 한번 심어보세요. 겹 금계국입니다. 4,000원이고요. 밤 양이 이렇게 많아요. 자, 요거는요,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톤 금계국 4,000원입니다. 3개 만원에 갑니다요. 자, 뭐 요거 2개, 요거 하나, 요렇게도 갑니다요. 한 가지씩으로도 가고요. 누드베키아입니다요. 아, 꽃이 벌써 피기 시작합니다. 요게 미니존 같아요. 외성존 같아요. 벌써 이렇게 작은데도 꽃이 이렇게 핍니다요.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유리호포스입니다. 꽃이 이렇게 노랗게 핍니다요. 잎이 약간 이렇게 은엽으로 이렇게 된 유리호포스고요. 4,000원이고요. 자, 분홍 꽃댕가기입니다. 10,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아스타가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한 포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격은 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부처꽃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자, 키는 지금 현재 한 3, 40cm 이렇게 자라 있어요. 이런 끝에 꽃이 조롱조롱조롱조롱 옵니다요. 자, 이렇게 옵니다. 길이로 쭉 해서 옵니다. 담배초입니다요. 담배초가요. 많이 자라 있어요. 이렇게. 3,000원입니다. 빨간 천인국입니다. 요렇게 핍니다.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자,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곽꽃입니다. 4,000원이고요. 핑크색이 있고요. 보라색이 있어요.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3개 만원에 가는데요. 뭐 보라 2개, 핑크 하나, 핑크 2개, 보라 하나 이렇게도 갑니다. 솔잎 도라지입니다. 자, 이렇게 피고요.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플록스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나는 아이는요. 6,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2개 만원에 갑니다. 운남 국화입니다요. 요 아이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요, 여름에 녹지도 안 하고 찬바람 불 때까지 꽃이 아주
계속 피는 요런 아이예요.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운남 국화고요. 은사초입니다. 요렇게 해서 꽃이 피는데요. 색깔이 은색으로 요렇게 아주 요 은색으로 요렇게 감상하는 거고요.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초화하고요.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초화하고요. 쿠페아 보라색이 있고요. 흰색이 있어요. 자, 요 아이는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냥 굉장히 그냥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뭐 1년 내내 주야장창 피는 아이가 요 아이예요. 물 되게 좋아해요. 3,000원이고요. 색깔 구분해 주세요. 사계 보루니아고요. 가격 12,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블루세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4,000원이고요. 3개 만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핑크세이지예요. 요렇게 핍니다. 요것도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예를 들어 요거 2개, 요거 하나, 뭐 요거 2개, 요거 하나 이렇게도 갑니다. 꽃이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발렌타인 자스민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요게 필 때 초콜릿 향이 약간 납니다요. 왕관 골무꽃입니다. 요거는 2만원짜리고요. 요거는 4,000원짜리인데요. 4,000원짜리가 의외로 굉장히 짱짱하고 좋습니다요. 꽃은 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나중에 요게 핑크가 들어옵니다요. 꽃이 요렇게 아주 많이 맺혔어요. 월동이요. 화분채로도 가능한데요. 약간 좀 보온을 해주면 더 잘 됩니다요. 월동 시에 이 지상분은 하나도 없어지고요. 나중에 이듬해에 뿌리에서 이렇게 새순이 돋아납니다. 금화규입니다요. 3,000원이고요. 꽃을 따서 꽃차를 해 먹습니다. 여성에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금화규고요. 접시꽃인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일반 우리 집 접시꽃보다 요렇게 꽃이 요게 볼록볼록한 게 조금 좀 요렇게 강하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핑크색, 그 다음에 레드, 살몬색, 요렇게 해서 세 가지로 요렇게 들어왔어요. 자, 가격은 3,000원이고요. 꽃이 없어요. 자, 색깔만 이렇게 구분돼서 들어왔습니다. 월동은 잘 됩니다요. 물매합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물매하고요. 분홍 물매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000원이고요. 분홍 물매하고요. 고산 초롱입니다. 초롱꽃이 요렇게 조롱조롱조롱조롱 요렇게 피고요. 요 상품이 갑니다요. 요게 나중에 요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자, 월동 잘 되고요.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분홍 비댄스입니다. 3,000원이고요. 뻐꾹날입니다. 무늬가 요렇게 있어요. 무늬 뻐꾹날이고요. 6,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뻐꾹날이고요. 홍화 숯부쟁이 3,000원이고요. 홍화 숯부쟁이고요. 벨가못입니다.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빨강인데요. 색깔이 랜덤입니다. 핑크가 필 수도 있어요. 사계 덜꽁입니다. 가격이 13,000원인데요. 자, 키는 한 40-50cm 이렇게 됩니다. 덜꽁나무가요.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온 거 저는 처음 봅니다요. 월동 잘 됩니다. 사계 덜꽁이고요. 자엽 안개나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받아 보시면은요. 탈탈 털어서 그냥 노지에 이렇게 심어주세요. 얘 키가 많이 큽니다. 월동은 잘 돼요. 자엽 안개나무고요.
아나벨 수국인데요. 자, 외성종 아나벨이라고 15,000원 이렇게 해서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꽃이 피는데 꽃색이요. 약간 이렇게 핑크색을 이렇게 머금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약간 좀 핑크인데 핑크가 조금 덜하죠. 요런 거는 살몬색이 핀다고 해요.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키는요, 많이 자라 있어요, 지금요. 자, 외성종 아나벨 수국 15,00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월동 잘 되고요. 요거는요, 핑크 아나벨 수국입니다. 요렇게 핍니다요. 키가 많이 자라요. 지금 한 8, 90cm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2만원짜리입니다요. 산수국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5,000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약간 좀 반 그늘에 심어주세요. 수국들은요. 알라만다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고요. 흰 겹추명국입니다. 12,000원이고요. 요거는 미니 추명국이에요. 12,000원이고요. 요거는 겹추명국입니다. 4,000원입니다. 월동은 잘 되고요. 흰 겹추명국이고요. 미니 추명국이고요. 겹추명국이고요. 철포 백합입니다. 10,000원이고요. 꽃이 피면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월동 잘 되고요. 철포 백합이고요. 그라디올로스입니다. 벌써 하면 꽃대가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빠르기도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한 포트에 네 알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알씩도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꽃색이요. 흰색 투톤이고요. 자, 요렇게 된 거요. 요거 살몬으로 해주시고요. 요거는요, 노랑 이중으로 해주세요. 노랑색. 노랑 이중이고요. 요거는요, 보라 이중으로 해주세요. 보라색 아주 색깔 오묘합니다. 가격이 10,000원입니다요.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월동은 안 되고요. 가을에 캐야 됩니다요. 노랑 물살이고요. 10,000원인데요. 자, 요거 나중에 외목대 수영으로 이렇게 가꿔야 됩니다. 물 좋아하고요. 진노랑 물살입니다. 15,000원이고요. 또 월동 잘 됩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노지에서 이렇게 심으실 때도 약간 좀 습한 데 있죠. 그런 데 심으시면 돼요. 월동 잘 되고요. 노루오줌입니다. 자, 요거는 12,000원짜리인데요. 색깔이 랜덤입니다. 꽃색은요, 두 개 이상 주문하시면 사장님께서 꽃색이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골라서 이렇게 보내신다고 합니다요. 자, 요거를요, 두 포트 이상 이렇게 하시면은요, 10,000원씩 계산해서 보내는데요. 색깔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상 골라서 이렇게 보내신답니다. 요거는요, 요런 색감입니다. 자, 큰 포트예요. 2만원짜리예요. 아나벨 수국 외성종요. 금년에 요게 신상인데 절반 정도로 요렇게 자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꽃 이제 요렇게 해서 물립니다. 꽃색은 약간 살몬색이면서 연한 핑크색 요렇게 두 가지로 핀다고 합니다요. 밥은 양은 굉장히 많아요. 초연초입니다요. 보라입니다요. 짱짱하게 이렇게 입고되었어요. 자, 8,000원이고요. 빨간색 초연초예요. 자, 요거는 10,000원입니다. 빨강 초연초인데요. 요거 30,000원이랍니다. 빨강이 조금 좀 더 자라는 게 느려서 그런지 요렇게 조금 좀 가격이 좀 나가네요. 그리고 요거는 20,000원이에요. 핑크는 크기는 핑크가 훨씬 큽니다요. 요거는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목대는 요거 빨강이 조금 더 굵어요. 자, 이렇게 작고요. 요거 보라색 20,000원이고요. 무늬 사랑초입니다요. 제일 처음에는 무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무늬가 다 없어졌답니다. 자, 자라기는요, 요렇게
아주 탐스럽게 자랐어요. 작년 상품이에요. 가격 4,000원이고요. 플럼 클레이지 이렇게 해주세요. 흰색하고요. 보라가 이렇게 섞인 것도 있고요. 또 흰색하고 핑크가 섞인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건 랜덤으로 가야 된답니다. 섞인 거는요. 10,000원이고요. 보라색, 흰색, 핑크색 5,000원이고요. 자, 무늬는요. 10,000원에 갑니다. 파티걸입니다요. 꽃대가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이제 막 올라오기 이렇게 시작합니다요. 좋기는요.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요. 자, 사장님 이거 5,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자, 요거 로만자입니다요. 요렇게 생겼어요. 10,000원짜리가 있고요. 7,000원짜리가 있는데요. 7,000원짜리는 아직 요렇게 꽃이 안 보이고 있어요. 주로 10,000원 돼야지만 요렇게 꽃이 보이고 있어요. 단애의 여왕입니다. 얘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자, 요건 4,000원짜리입니다. 구근은요, 크기는 지금 현재는 보이지는 않아요. 4,000원짜리 단애의 여왕이고요. 산란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 거 아비가일 12,000원이고요. 찐분홍입니다. 요거는요. 아까 아비가일하고 약간 달라요. 찐분홍. 밤 양이 많고요. 12,000원이고요. 하얗게 핍니다. 탑셀리라고 합니다. 12,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달리라고 합니다. 이름이요. 달리. 24,000원이고요. 연핑크 설란이라고 합니다. 겹으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가져간 그 아이예요. 12,000원이고요. 수량이요.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하나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네요. 요건 이해해 주시고요. 원종 흰색 설란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장님이 밥 양 많은 거부터 먼저 보내신답니다. 요렇게요. 요런 거 밥이 굉장히 좋죠. 20,000원이고요.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장미 설란 신데렐라입니다. 70,000원이고요. 밥 양은요. 자, 요렇게 많습니다요. 뭐 적당 뭐 20,000원으로 호가하니까요. 이게 요게 많습니다요. 자, 요거 체리 로즈라고 합니다. 요거는 20,000원이고요. 요거는 14,000원이고요. 장미 설란 고야입니다. 70,000원입니다요. 목 가감입니다. 자, 요건 50,000원짜리예요. 크기가 이렇게 한 50cm 정도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30,000원짜리고요. 요거는 40,000원짜리예요. 40,000원짜리 계화전입니다. 4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단품입니다. 요거는 한 3점 있고요.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요. 목 가감이고요. 요렇게 열립니다요. 몽키트리예요. 키는 한 35cm 전후 요렇게 되고요. 가격 16,000원입니다. 착한 가격입니다. 아소 가솔송입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핑크색이고요. 요건 하얀색이에요. 자, 흰색은 서너 점밖에 없어요. 흰색은 흰색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가격 16,000원이고요. 선글로벨 살몬색인데요. 자, 이렇게 5,000원이고요. 한 10포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빈 철쭉입니다.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 굉장히 예쁘게 피죠. 수량이 몇 포트 없어요. 한 5개 정도 이렇게 보이네요. 12,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로즈 샤넬입니다.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6,000원이고요. 무늬에 이렇게 테두리에 하이트가 들어간 하이트링입니다. 꽃 이름이 하이트링이에요. 꽃이 이렇게 좀 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지는 꽃.
요렇게요. 자, 6,000원인데요. 굉장히 포트 좋아요. 이렇게요. 자, 몇 포트 없어요? 둘레 다섯 개 있네요. 보니까. 5,000원에 보내신답니다. 하이트링. 데모루입니다. 색상이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데모루 4,000원이고요. 3개 만원에 가고요. 자, 요거는 은엽 데모루입니다. 요거는 3,000원이고요. 꽃피는 호야입니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2만원인데요. 저도 요렇게 생긴 거를 사가지고 갔거든요. 자, 밑에 포트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있죠. 거기에다가 요렇게 구멍을 조금 좀 뚫으셔가지고 요 철사를 거기에다 끼고요. 바깥에다가 요거 흙을 반 정도 털어내시고 다 털지 말고요. 바깥에 배수 잘 되는 흙으로 해가지고 밖에만 요렇게 채우세요. 왜냐면 이게 가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렇게 키우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자, 저도 요렇게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철사 요렇게 거리 된 거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좀 큰 화분으로 요렇게 풀분으로 행인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갓꽃인데요. 색상이 요렇게 하얀색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진분홍색인데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네요. 빨간색입니다요. 요 빨간색이 꽃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색상이요. 3,000원이고요. 빨간 동작꽃입니다요. 7,000원이고요.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목마가래시고요. 4,000원이고요. 야생 델피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자, 가격 6,000원이고요. 요거는요. 꽃갈제비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월동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월동 되는 건 아니고요. 씨가 떨어져서 됩니다. 자, 요거 날라가는 요렇게 좀 꽃갈제비 같나요? 자, 요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색이 요렇게 핍니다요. 만병초입니다요. 가격 24,000원이고요. 겹고강나무인데요. 꽃이 요렇게 이제 다 지고 있어요. 월동은 잘 되고요. 16,000원이고요. 한련합니다.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리비나 후밀리스라고 하는데요. 자, 가격은 7,000원인데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 색감이요. 이렇게 핑크로 갔다가 빨갛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키는 굉장히 작아요. 월동이 잘 된답니다. 아게보 지손입니다요. 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요 정도 됩니다. 송엽국인데요. 자, 색상 요렇게 되어 있어요. 3,000원이고요. 미니 레이시아입니다. 자, 가격이 4,000원이고요. 가지피기 도라지입니다. 4,000원이고요. 요렇게 핍니다요. 노랑 달맞이 꽃입니다. 월동 굉장히 잘 되고요. 번식도 잘합니다. 3,000원이고요. 요거는 흰색 달맞이입니다.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흰 달맞이고요.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요. 꼭 우단처럼 생겼나요? 우단 동자입니다. 이름이요. 가격 12,000원입니다. 키가요.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씨를 받아서 뿌리시면 됩니다. 월동도 자체적으로는 잘 되는 아이입니다. 분홍 델피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현재 키는요. 50cm 정도 자라져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심었을 때는 1년 초예요. 씨를 받으세요. 뿌리를 털지 말고요.
그대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씨를 받으세요. 노랑 토플입니다. 자, 요렇게 피고요. 키는 한 50cm 정도 지금 자라 있고요.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월동은 잘 되고요. 토플이요. 색깔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랜덤으로 가는 건데요. 4천 원이고요. 빨강색 토플이에요. 자, 요거는요. 만 원입니다. 월동들은 잘 됩니다. 인감옥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었고요. 요 상품으로 갈 거예요. 굉장히 좋죠? 가격 36,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하모니 수국. 자, 떡갈잎 수국입니다. 요렇게 맺혀 있고요. 꽃망울은요. 5만 원이고요. 하모니고요. 겹떡갈잎 수국인데요. 자, 요렇게 핍니다. 5,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4만 원짜리입니다. 떡갈잎 수국들은요, 월동은 다잘 됩니다. 5,000원. 요거는 4만 원이고요. 요거는 하모니 떡갈잎 수국 5만 원입니다. 엔드레스 서머입니다. 자, 요렇게 피어갔고요. 요렇게 갑니다. 나중에 또 요렇게 갑니다. 요거는 분홍이고요. 잠깐, 요건 보라색이에요.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자, 한 포트 양은 보라가 요 정도 되고요. 핑크도 요 정도 됩니다. 흰색 아나벨입니다. 하얗게 요렇게 피는 겁니다요. 2만 원짜리에요. 붓꽃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름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색깔이 요렇게 자주색하고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요거는 자주색 요렇게 해주세요.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자, 요것도 요게 이름이에요. 자, 요것도 18,000원 해주시고요. 실물이 피었어요, 얘는. 자, 요렇게 피었답니다. 두 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보라색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거는 분홍색 해주시고 요거는 보라색 요렇게 해주세요. 딱두 가지로 요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무늬 자수정입니다. 26,000원이고요. 자, 월동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중부에서는 조금 좀잘안 됩니다. 무늬 중은. 자수정은 잘 돼요. 무늬가 조금 약해서 그렇습니다. 무늬 자수정이고요. 한라봉입니다. 한라봉이 열렸어요. 자, 가격은요. 15,000원이고요. 레몬나무입니다. 요렇게 레몬나무는 꽃이 피면은요, 향기가 있어요. 레몬도 열립니다. 5,000원이고요. 겹하늘 바라기. 요거는요, 빨강색이고요. 요거는 노란색이에요. 5,000원씩입니다요. 월동 잘 됩니다. 노랑이고요. 빨강입니다. 수꾼 코스모스 주황색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이게 월동이 잘 됐습니다요. 제가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새로 나왔어요. 색감은 지금 요렇게. 자, 요렇게 생긴 거 주황만 입고되었고요. 수꾼 코스모스입니다. 요거는 문빔입니다. 3,000원이고요. 매자나무입니다. 오렌지 아이스라고 합니다. 가격 16,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드는 아이네요. 코스모스 색감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하얀색까지 3,000원이고요. 홍화 바람꽃입니다.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핑크핑크하게 요렇게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필때또 요렇게 하얗게 피기도 합니다. 선이 요렇게 하늘하늘 요걸 또 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렇게 하늘하늘 요렇게 자랍니다. 원평소국이고요.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요렇게 꽃이 핍니다. 시베리아 초롱꽃입니다.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꽃대가 요렇게 올라와서 하고요.
월동은 잘 됩니다요. 방그늘에 심어줘도요. 꽃은 잘 핍니다. 자, 갈 때는 요렇게 갑니다요. 꽃이 올라오면 요렇게 되고요. 요런 상태로 갑니다. 삼색 조파잎이고요. 가격은 3,000원이랍니다요. 세상에. 자, 월동 잘 되고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요. 자, 목수국 요렇게 해서 입고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봐서는요. 라임라이트도 아니고 요렇게 생겼어요. 자, 입고 될 때 그냥 목수국 요렇게 해서 가격이 착하게 들어왔어요. 18,000원이고요. 바닐라 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4만원이고요. 엄청나게 목대가 좋아요. 와, 이렇게요. 자, 제 손가락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키는 나지막한데요. 밑에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월동 잘 되고요. 바닐라 프레이즈고요. 오렌지 랜드예요.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좀 자랐죠? 손이 이렇게 노을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00원인데요. 이렇게 4,000원에 가고요. 자, 엔젤 아이스 바이칼라라고 하는데요. 얘가요. 6,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4,000원에 갑니다. 엔젤 해주세요. 부틀레아입니다요. 핑크예요. 12,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핑크색으로 피는 거고요. 외성종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자주 꽃받침 나무입니다요. 자, 이름은 아프로디테입니다. 가격 2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꽃은요, 여기 끝에 옵니다. 아프로디테고요. 흰색이랍니다. 겹이 아니고 그냥 흰색이요. 8,000원이고요. 겹 흰색입니다. 16,000원이고요. 우리 집에 겹이 얼마나 피고 있는지 지금 대단합니다요. 자, 요거는요. 빨강색입니다. 요거 20,000원입니다. 빨강은요. 요렇게 피는 겁니다요. 겹 복색입니다. 16,000원이고요. 겹 복색이고요. 흰색입니다. 종덩쿨 다이아나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다이아나고요.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코코노예입니다. 22,000원이고요.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요. 이름은요. 추안지입니다. 22,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로구치고요. 22,000원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피는 모습은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이름은요. 무시입니다. 22,000원입니다.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로구치를 닮았는데요. 또 달라요. 요렇게 보니까요. 자, 요거 보라 정똥구르아리 36,000원짜리고요. 얘는요. 요렇게 핍니다. 꽃 크기가 요 정도 되고요. 제 손에 요렇게 비교를 해보시고요. 28,000원이고요. 이름은 카시스고요. 자, 요렇게 핍니다요. 색감이요. 요렇게. 아이고, 아주 깜찍하게 들어옵니다요. 자, 요거는 그냥 의아리 할게요. 4만원입니다. 요거는요. 단품입니다. 의아리. 큰 설치입니다요. 요거요. 딥블루예요. 4,000원씩이고요. 3개 만원에 갑니다. 드레스업 샤핀이요. 5,000원이고요. 핑크 겹안개입니다요. 오, 이렇게 이쁩니다요. 자,
10,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K입니다요. 벌레에 치는 거예요. 한 개는 6,000원인데요. 두 개 이상 하면은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 다 쓰시면 다이충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1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균에 뿌리는 거예요. 자, 요거 또 마찬가지로요. 한 개는 6,000원이고 두 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K랑 요렇게 같이 하면 5,000원에 갑니다. 두 개 5,000원에 가는 게 아니라 개당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 다 사용하시면요. 자, 보루도 요거 몰약 사용하시면 되고요. 15,000원이고요. 제가 분갈이해서 뿌리는 미르 몰약입니다. 요거는 20,000원이고요. 자, 요런 효능이 있고요. 사용하실 때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 넣으시면 돼요. 생수병 뚜껑으로요. 자, 요거는 다이충이나 보로도를 사용할 때 벌레가 많이 꼈어요. 세균이 많이 꼈어요. 그러면은 두 개까지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향기토입니다. 택배비 포함 50,000원이고요. 방문하시면 45,000원이고요. 자, 요거 10리터짜리는 28,000원이고요. 방문하시면 24,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요렇게 있고요. 사냐초, 녹소토, 동생사, 조곡토 5,000원이고요. 세척마사 대중소로 있고요. 3,000원이고요. 자, 요거 란석 2,000원짜리 있어요. 알았어요. 자, 란석 대짜 15,000원짜리도 있고요. 오늘은요, 꽃향기야생화에서 이렇게 영상 담아봤습니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